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명란 알무침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명란은 250g입니다. 명란은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다 잘라줍니다. 양파입니다. 명란이 좀 작기 때문에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양파를 좀 넣어줄게요. 양파를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. 양파 작은 거한개 썰어 넣어 줍니다. 쪽파도 조금 총총 썰어 넣어 줄게요. 쪽파 넣어 줍니다. 홍고추와 청양고추 썰어 줍니다. 고추를 이렇게 해서 씨를 조금 털어내 주세요. 고추 다 넣어 줍니다. 여기에 마늘 크게 한 스푼 넣어 줍니다. 그리고 참기름 좀 듬뿍 넣어 주세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 줍니다. 통깨 넣어줄게요. 살살 섞어주세요.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려주세요. 자, 부산아줌의 표 명란 알무침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 때 요거 밑반찬으로 해놓으면 밥도둑이니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